니꼬레 엄마표 영어 동화 책 만들었죠.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오늘은 지난 여러 시간에 이어서 idioms from how to do 중에 eyes, 눈에 관한 표현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눈에 관한 마지막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짧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How can you turn a blind eye to all those starving children? He turned a blind eye to the little boy cheating. 자, turn a blind eye. Blind eye 하니까 저는 blind date가 딱 생각나는데요. Blind date, 바로 소개팅에서 남녀가 만나는 걸 blind date라고 해요. 그럼 이 blind eye는 무엇일까요? 보고도 못 본 체하다. 보고도 눈 감아주다. 이런 말이에요. 알고도 눈 감아주는 거. 이걸 turn a blind eye. 이미 블라인드면 장님인데 장님의 그 눈을 가졌다고 하는데 실제 보이면서도 못 본 채 하는 거. 그래서 블라인드 아이라고 하네요. 블라인드 데이트랑 저는 자꾸 저 엄청나게 블라인드 데이트 했었는데요. 자, How can you turn a blind eye to all those starving children? He turned a blind eye to the little boy cheating. 리들 보이 치팅.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고 속이고 있는데 예, 눈 감아주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또 때로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눈치껏 해야겠네요. Next, what he did may raise some eyebrows. 저번 시간에 eyebrows는 바로 겉눈썹 배웠죠. 근데 이때 raise some eyebrow. eyebrow 자체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도 한데요. eyebrow에 raise까지 동사를 합해서 what he did may raise some eyebrows. 그가 한 행동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 눈살 찌푸리다 하는 표현에 frown이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Next. That boy is now in the public eye. Oh, in the public eye. 벌써 눈이 public eye네요. 보는 눈이 많아지는 거죠. 예. 저소년은 이미 이제 유명인이야 할 때 That boy is now in the public eye.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요.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이에게 다 알려진. In the public eye 하면 좋은 건가요? 때론 private eye가 필요한가요? 예, 이렇게 in the public eye는 좀 의미를 생각하면 쉽죠. 그리고 유튜버 찍는 사람들은 in the public eye에 노출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또 뜨는 거죠. 예, 그래서 I want to be in the public eye입니다. 예, 자, next. There is more than meets the eye. 아, 이거 좀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한 표현이네요. There is more than meets the eye. 눈을 meets는 어떤 만족시키는 거예요. meet라는 동사가. 눈을 만족시키는 그 이상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 이상이 있다. 만약에 그에게 보이는 것 이상이 있어. 그에게 뭔가 좀 더 있어 할 때 There is more to him. than meets the eye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빙상의 일각이 있잖아요. The tip of an iceberg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다. 그 밑에 숨어진 뭔가가 있어. 그에게는 뭔가가 있어. 이런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here is more to him than meets the eye 이렇게 사람을 들어갈 때 속에 to him 넣어주면 돼요. more than 속에 그래서 there is more to him than meets the eye 이렇게 아니면 there is more than meets the eye 뭔가 보이는 것 이상이 있어 이렇게 something을 넣을 때는 something이나 somebody를 넣을 때는 more than 사이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there is more to him than meets the eye 제 보는 거 이상 뭔가가 있고 잘 될 놈이야.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야. Late blooming. 나중에 핀다는 대기 만성형. 그럴 때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의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표현. 오늘은 마지막 표현으로 아이 하면, 예, 표현으로 이렇게 아이와 상관은 없지만 아이 하면 잠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저번 시간에 윙크, 40 윙크스 배웠죠? 40번이나 윙크하는 I've got 40 winks 하면은 나는 40분의 윙크를 할 만큼 짧은 잠이에요. 그 짧은 잠을 소개해드렸는데 40 winks라는 거. 그에 똑같이 비슷한 snooze 표현 동화책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이 snooze는 짧고 가벼운 잠인데요. 특히 낮 동안 자는 잠이라고 해요. 그래서 you lose, you snooze. Oh, sorry. You snooze, you lose.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방심하다간 놓친다. You snooze. 자는 거니까요. 짧은 잠을 자지만 you lose. 남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에, 내가 자는 동안, 짧게 자는 동안 너는, 게임에서 진다는 이야기니까 좀 슬픈 얘기기도 한데, 때로는 you snooze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피곤할 때. 그러는 단잠이 되는데요. 아, 이런 말로 하니까. 근데 이게 억양을, 그, 톤을 맞춘 거잖아요. You snooze, you lose 해갖고, 이, 패턴을 맞춘 건데요. 이 은유 라임을 맞춘 건데요.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You snooze, you lose. 예,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오늘 해서 I, idioms for eyes 해서 표현 여러 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ear, 귀에 관한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귀에 관한 표현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역시 기대해 주세요. 구독해 주시고요. That's all for today. Bye for now.